어제 약세장 속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 부품 쪽이 크게도 반응을 했습니다. SKC나 에코프로비엠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K배터리의 전략과 관련해서 오늘까지도 그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 시작에 앞서서 우리 시장들 표정 미리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 시장 보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최근 호조를 보이던 미국 지표가 잠시 주춤하는 흐름인데요. 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다시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10년물 국채금리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이슈 역시 장 초반 외국인의 대량 현선물 매도가 쏟아지면서 3,300선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어제의 경우 국내 대표주라고 볼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호시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기전자 대표 종목들 외에도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자동차, 중공업, 건설 섹터까지도 낙폭을 키우면서 대형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전개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밤사이 델타 변이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1,200명을 돌파하며 3차 유행이 한참이던 지난해 겨울 이후 최대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7월부터 완화 예정이던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부각된 가닥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신 관련 종목들과 급증하는 코로나 검사 수로 인하여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요. 특히 진단키트 관련 대여라고 볼수 있는 SD 바이오 센터가 오늘부터 일반 공모청에 들어가며 관련주들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큰 자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흐름으로 대형주에서 개별주로 매기의 흐름이 수선되는 상황으로 보합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가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랑 연결되지 못한 안타까운 느낌이었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확산까지 겨해지면서 조금 주가가 뿜어내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뉴욕 시장은 좀 느낌이 좋았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 네. 오늘 새벽에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었는데요. 높은 물가 상승세와 가파른 경기 회복에 대비해야 하지만 대체로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도 연말 혹은 내년 초쯤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2023년 정도로 예상하며 다시 비둘기적 관점이 시장을 안정시키며 미국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당의 경우도 테이퍼링 관련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오히려 격상을 시행하는데요. 그러면서 대량주격으로 강세를 보였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종목에서 원체대 관련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원격 근무, 재택근무 관련주, 배송 물류체인 관련주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입었다고 볼수 있는 원체대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교육주의 경우도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에서는 원격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죠. 국내 배터리 업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K배터리 발전 전략이 발표될 예정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시킬 파격적인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시킴으로 인해 연구에 대한 투자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글로벌 완성차 업체 4위 규모의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대회를 여는데요. 삼성 SDI와 배터리 합작 설립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7, 8월에는 여름휴가로 인해 여행 항공주가 성수기를 맞았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며 해외여행이 풀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 단위로 갈수 있는 관광지의 호텔, 콘도 내지 골프 여행으로 벌써부터 레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오늘장 대비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